예. 우리가 이방인의 죄가 어떤 죄인지, 이방인의 죄는 먼저 우상 숭배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이제 윤리적인 죄는 성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장 말씀이 죄악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나 로마서 1장에서 죄악을 지적합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철저히 밝히는 것은 이방인의 죄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밝힙니다.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현대판 유대인이다. 지금 이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면 오늘 신약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좀 오래 믿은 분들이 유대인의 반열에 있다고 봐도 그렇게 크게 틀린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그런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면 신약의 교회에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면 참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우리가 제도가 장로교 제도 중, 장로교가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영권이 한 번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교인들이 한 번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데서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범죄의 기회로 삼는다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유대인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대인의 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17페이지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뭔 거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출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문에, 예, 지옥 문에서 아브라함이 있다가 지옥 못 들어가게 다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의 총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택하신 것 사실이고 영적 특권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지만 이방인에게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는데 자신들만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복받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잘못을 고쳐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봅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고 시간이 한 10분쯤 지났으니까 다시 이제 19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자인 로마 사람들, 당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세상의 가장 강한 사람 로마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죄, 도덕적으로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였다. 방향을 바꾸어 로마 교회 내에서 오만불순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못지않게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골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돌아 보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은 출애굽기 요절이죠.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는데 자신들만 택한 거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장도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민족의 배신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이방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 잘못을 자기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었어요. 밑에 2절 바로 위에 밑에 보면요. 현대 예를 들어보자. 검사가 뇌물죄를 비난하고 수사하고 형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뇌물을 가져오면 그걸 받아 썼어요. 그 검사는 범죄를 핑계치 못해요. 뇌물죄가 왜 나쁜지 뇌물을 받은 사람을 잡아서 수사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왜 나쁜지를 알아요. 그런 자기는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정상 참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너희들은 죄를 지은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들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실이 정말 사실적으로 장로교 예정론이 한 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지도 좋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고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뭔 거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종족의 차별을 두지 않고 성경대로 사실대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중심사상을 생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모든 심판은 종족으로 가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어느 가문, 어느 나라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은 각자 자기 문제를 직접 고한다고 이제 윤리편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어느 종족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무엇이 나쁜 것을 지적해놓고 자기들은 그 죄를 지은 것은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어떤 죄를 짓든 죄를 짓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결코 편벽되거나 그렇게 특권을 인정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초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은 그 일을 예사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행착오, 판단착오란 거예요. 계산착오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러는 거냐?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기 쉬워요. 사실은 가르쳐놓고 가르친 것으로 행하는 것을 알아요. 가르침과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데 가르쳐놓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나 목사를 이렇게 쓰려면 다른 그 교회, 현재 나가는 교회 사람을 통해서 100만원 줘보고 그 다음 주에 11조가 들어왔나 확인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 쓴다잖아요. 11조를 가르치려면 11조를 먼저 하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11초만 복 받는다 해놓고 전원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문제잖아요.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현대판 유대인은 뭐예요? 우리가 11조에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제가 먼저 해야지. 저는 안 해. 이것이 유대인들의 범죄였어요. 오늘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저는 안 해. 신앙의 기본이 뭔지를 다 알아요. 알면서 저는 안 해요.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딱 띄어서도 이렇게 요절로 삼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들이 왜 죄를 계속 범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딱 죄를 지면 3시간 얘를 때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3시간 내로 그냥 일주일만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줬겠는데 어느 때는 이제 대를 이어도 심판 하나님이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냐고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참으세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우리 애들, 우리 삼남매가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별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은근히 그 애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봐줘요. 그 근거가 뭐죠?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어때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우리 용서해주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동생이 우리한테 잘해준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잖아요. 아니까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놔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틀린 보복할 것이다 해서 가서 예방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다 용서해주라 하겠다고. 요셉은 벌줄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런 것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을 놓고 그 기간 동안 사사기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줘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 일본이 미국 핵우산 속에서 안정되듯이 안정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뿔을 내리고 자기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못 이겨요. 이런 면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늘 인용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멸시해요. 벌을 주려면 벌써 줬지 안 줬겠냐 그래요. 벌써 줬지 안 줬겠냐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참으세요. 많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용납하심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은 즉각 그냥 벌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멸시하고 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올 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그의 풍성하심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오만불손한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죄는 그냥 지나갈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범죄할 이유는 아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는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았도다. 이것은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 계속 죄를 쌓게 되면 어때요? 유신 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속 긴급조치를 막 1호, 2호 막 계속 발동하면서 그 강하게 압박을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에 가서 지금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교수의 뚝을 계속 높여놓는데 이렇게 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터지는 날에는 밑에 민가 피해가 더 심하니까 지금 정도로 물을 빼는 거 좋겠습니다. 자유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속 참으시는데 죄의 양을 계속 쌓으면 그때 심판은 정말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 물을 가득 채우는 저수지가 터지면 그 난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이 평화의 댐 논리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죄의 양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의 문을 열어보니 어때요? 우리가 참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죄의 문, 유대인들의 죄의 문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노골적으로 이방인의 죄보다 더 많아서 그들의 무덤은 어때요? 그들은 해칠한 무덤이요. 페인트칠 잘 해놨는데 열어보니까 없는 죄가 없더란 거예요.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모든 죄를 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던 죄는 오늘 우리 오래 믿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30년 전에만 해도 교회가 어르신들이 없어가지고 참 젊은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30년 지나고 보니까 다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역사가 그렇구나 그렇게 느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으로 하나님은 공정하심, 심판도 민족의 차별이 없이 공정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에게만 특혜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방인들은 세상에 공평치 못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유대인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 은혜에 따라 심판의 법칙과 심판의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요구하고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원칙,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2절과 11절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모란 것은 세상의 신분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법심사도 공정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사법심사의 공정을 요구한 것은요, 가난하다고 두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은 재판대로 정하게 하고 도움은 다음에 도왔지 가난하다고 그냥 봐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뇌물받고 봐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두어하지 말라, 봐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법심사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겠다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사가 공평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때 전제조건이 없이 공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원칙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는 행함에 따라 형벌을 받아요.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선을 넘어선 후에는 행함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나 이방인 모두 행함에 따라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도 구원의 선을 넘어선 후에는 행함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 이것이 신구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는 종교의 차별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보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자들과 죄인으로 구별돼요. 의로운 자의 길이 있음을 감사하자고, 우리가 지금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이란 도덕적 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것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 자체를 선으로 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에서도 참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진주와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살림을 다 팔아서 그 사듯이, 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살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는 그 무엇을 발견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영광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사모함으로 그의 영광이 자기에게 반사되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자기에게 반사되어 나타나기를 원한 것이다. 존귀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썩지 아니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부활의 소망을 가르친다. 이것은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 우리가 우리 정도 되면,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미 통과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걸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들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죽음 후에도 나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살아있고 육신은 흙에 안식되어 있다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재결합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소망을 주었어요. 이것은 현세적인 것보다 종말적인 대망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 주세요. 이를 정리해서 말하면 성도들이 선행을 일삼는데 하나님에 대한 보상은 내세 영생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가 사는데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축복은, 내세의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된 길에 들어서게 된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의 신분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뭐 돈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인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의로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미 의로운 길에 들어서게 됐다면 우리는 뭐 다른 거 더 우리가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8절로 9절은 뭔 거네요?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진단한 것은 이상근 목사는 다툼이라고 말했고 이순환 목사는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상근 목사는 대구 제1교회 목사님으로 박인근 박사 다음으로 신약 주석을 만드신 분이고 이순환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가르친 분인데 LA에서 목회하시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지금 아직 소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을 지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당 짓는 일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는 일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봅니다. 그냥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 한란과 공과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지옥 가기 전에도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요 먼저 헬라인에게다. 이거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유대인들은 전혀 심판을 안 받는다 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먼저 받으면 받았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고요. 이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본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말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3주간을 복음을 전거했는데 집약적으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그 재림까지 복음을 받게 됐어요. 재림까지 알게 됐는데 그때 교인들이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성도들의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했어요. 앵권이 조금만 더 있다가 살았더라면 예수님 영접할 텐데 하고 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자세히 못 가르쳐서 온 오해이기 때문에 말해요. 주님 오시면 산 자 죽은 자 모두 함께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면 먼저지 결코 뒤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게 되고 지금 산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죽은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몸을 덧입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거의 동시적이지만 바울이 뉘앙스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변화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말했어요. 거의 동시적인데. 그러니까 결코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산 자 죽은 자가 동시에 주님을 영접해도 거의 동시적이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산 자가 변화를 받는다. 그러듯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다 공정한데 심판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이 먼저지 이방이 먼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은근히 유대인들은 훨씬 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특권은 특권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심판 그러면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면제인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 먼저다. 복음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지만 심판도 먼저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 한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27페이지 봅시다. 행위에 대한 심판은 성경적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입에 대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습관적 행위, 그것이 선이건 악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영생은 즉 착한 생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구원 얻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요.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뭐냐? 내가 내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걸 하게 하시는데, 내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는 뭔 거니? 그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 어떤 계층의 특권을 몰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하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의 말씀을 좀 보는 것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났으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예수님 유대인에게 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리를 남용할 때 심판에 제외되는 특권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진리를 거스려 불을 행함으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돼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정하시거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 같이 심판에 있어서 결코 종족, 신분 차별이 없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범죄, 우리는 따놓은 당사인은 괜찮다, 나는 한번 믿었으니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구원 얻는 믿음인지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성정은 뭐냐? 성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다. 전에 칼산에 살 때요, 우리 집 앞에 허춘빈 집사님이 계셨죠. 오래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아버지가 허창학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그 노인이 계속 우리들하고 같이 교회를 같이 오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허춘빈 집사가 자기 집안들은 다 믿는데 이 허춘빈 집사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나왔어요. 나 처음에 애들 먼저 보내고, 이은승 권사님 그 남편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님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간혹 나한테 와서 의심을 해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암이 딱 걸렸지. 사형 선고를 딱 받았잖아요. 가게를 안 하시고 그 위에 웃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본 천국을 잊고 천국을 믿겠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허 집사님한테 그 진통이 있는데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파리가 의로 교회가 유익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만 구원의 유효한 믿음이고 성경 밖에서 나오는 믿음은 구원의 유효한 믿음이란 검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아닌 다른 책을 보고, 다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보고 소설을 읽고 천국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의 유효한 믿음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내가 계속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극락이 우리 천국을 가르치는데 전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극락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극락이 천국을 가르치는데 전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내가 본 천국 그 소설이 이 계시록의 천국을 가르치는데 중간 총매 전 이해는 되지만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서 보장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요, 계시록을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설명이, 나중에 그 믿고 한 3일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파 같으면요, 어쨌든 믿었으니까 끝날 건데,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힘주어 가르쳐 놓고 이웃에서 그 정말 십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그 다른 것 통해서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실감 있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한 믿음은 안 갖는다는데 내가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얼마나 그때도 바빴잖아요. 매일 가서 매일 가서 천국에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유효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성경적 믿음이,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신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로 16절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세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잘못을 깨우치려 하신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유는 그들에게 자긍심이요, 특권이요, 독특성이요.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행위에 있어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못했다. 이때 심판은 그들이 의지하는 율법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목사는 목사의 잣대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잣대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잣대가 있어요. 엄불교 가면요, 성직자 십계명이 있고 평신도 십계명이 있어요. 엄불교가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예수 믿다가 엿장수하다가 그 교주가 되신 분인데 우리 집안 사람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찬불가도 만들어 놓고 불교 교리에다 기독교 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는 십계명이 두 개예요. 성직자 십계명이 있고 일반 성도 십계명이 있어요. 성직자는 한 단계 더 하나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따라서 거기 정도에 맞춰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봅시다. 12절 말은, 물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심판의 기준은 각자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범죄하면 율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고 양심으로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없고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심이나 율법은 예수에게 오는 몽학선생, 안내자에 불과해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고, 양심으로 안 되니까 해야 돼요.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 양심에 약간 좀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양심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뭐래요? 복음으로, 은혜로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13절로 1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어찌 보면 이방인보다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신복윤 박사가 계속 왔잖아요. 저희 신학 교수가. 그런데 형법 공부할 때 뭔 거냐요?
형을 주는데 13세가 지나서 건전한 사람은 형을 주는데 정신이 박약하거나 미친 사람은 형을 감면해요. 정신 박약, 정신이 박약하거나 미친 사람은 그래서 죄 짓고 나면 정신 감정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을 참자. 그러니까 그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세상에요. 좀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이 더 행복해요. 똑똑한 놈들은 하나님이 똑똑한 놈들은 그대로 내 말 알았잖아. 그런데 모자란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똑한 놈이면 훨씬 심판되는 힘들지. 그 에베소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 심판해요. 주인 노릇 잘했느냐 노예 노릇 잘했느냐 거기 심판해. 그러니까 노예 노릇은 웬만하면 잘해요. 창의력이 없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주인은 책임이 있으니까 주인 노릇 잘하기는 어렵고, 신랑 신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랑 노릇하기는 참 어려워요. 성경적 신랑은 어렵지만 성경적 신부는 비교적 쉬워요. 행운이 여성들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는 남편은 많지 않아도 성경으로 사는 부인은 많잖아요. 옛날 말이지, 이것도 또 요새는 여자들도 안 사니까. 이런 면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야. 너희들이 믿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지만 율법을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율법이 너희들에게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척도가 될 수 있냐고요. 율법의 전부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율법에 머물러 두자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끌어들이자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범죄론을 가르친 것은 우리를 죄를 지적해서 형을 주어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여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행하여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보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어야 돼요. 없으니까 방법을 찾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찾는 거예요. 다시 이제 14절, 15절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를 행할 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우리 유행가 있잖아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이 그들의 법이요. 그리고 우리 1장에서는 뭘 봤지? 1장에서는 몰라서 못 믿었다 할 때 우리가 딱 심판 때문에 서보니까 그것이었구나. 내가 몰랐단 말을 못해요. 그때 나한테 알려준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몰랐다고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만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모른다고 못해요. 이런 일들이 그 양심에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니라. 이방인들이 양심이 그들의 율법인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양심이 서로 어때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돼요. 검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해요. 양심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 13절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고 양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 전반적인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없다 하는데 결코 그거 아니다. 율법을 자랑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명을 받았다 자랑하지 말라. 그걸 받았다면 존귀한 분에게 받았다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14절 15절 말씀을 가로 안에 넣은 것은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 안전히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란 거예요. 사실 양심은 인간의 본성의 한 중요 부분으로 선하고 깨끗하지만 사람이 범죄 후 하인마자 악하여졌어요. 이러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을 깨끗게 하도록 주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말함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 사상과 행위를 지적하여 깨우치고자 하는 데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 거냐? 양심을 우리가 가책이 없던 사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나는 육부 다 지켰다 했잖아요.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양심이 하인 맞아서 양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심이 되돌아오면 어때요? 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었어요. 가로 안에 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유대인의 신분으로 어느 때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전통적으로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현실적으로는 유대인의 신분으로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거. 그리고 오늘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히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급성이 나오죠. 마지막 절을 봅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들에게 주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최후 심판날에 유대인과 이방인 불문하고 복음의 심판을 받아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양심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며 도덕적 의무가 없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극히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지금 로마에게도 전한 복음이에요. 특별히 나의 복음이라 표현된 것은 바울이 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만년된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 부분만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극치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남달리 먼저 받아 은혜 안에 살게 된 것 또한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고 특권에는 의무가 따른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자신에게서 멸망이 없는 줄 알고 믿음을 따라 살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면서 의식을 행함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비판하고 자신들도 비난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신 분이 아니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피차 온고 피고가 돼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동시에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죄도 우리는 늘 검토해야 된다. 이 4장 재앙론이 지나면 하나의 놀라운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천학대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천학교 다닐 때 이분 강의를 들으면 한 시간 내에 뭐 들어도 아무 의미를 몰라요. 그래도 그분은 계속 강의를 들으라고 그래요.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아 이분이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구나 그러고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정교한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 지금 박집사가 만들어진 그 형식에 따라서 준비해 보시면 로마서를 잘 검토하면 그리고 읽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살면서 어벙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로마서 말씀을 좀 깊이 음미하셔서 잘 연구하시면 또 혹시 못 나오신 날은 온 거 갔다가 그대로 한번 연구하시면 로마서 끝나고 나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우리가
붕 떠 있는 기분은 아니지만 한나라 안착된 기분을 느끼는 좋은 말씀이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